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전갈이랑 가장 흡사하게 생긴 친구를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제주내시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친구 안전뱅이라는 의갈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아직 미동정이 됐거나 아직 확인이 안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작 커봤자 4mm 뭐 중성체급이 돼야 대략 이 정도인데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이 자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일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키리. 자, 의갈은 이제 숲속에서 사실은 이제 계곡이나 하천 근처의 돌가 밑에 아니면 나무 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돌멩이 아래에도 있는 건데요. 이 돌멩이 아래에는 뭐 톡토기부터 진드기, 작은 진해, 개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의갈 친구들을 한번 자연에서 직접 잡아보고 만나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 뭐 이런 식으로 개미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뭐야. 와, 야, 큰 거 잡았다. 와,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동양달팽이. 와, 여기 진짜 채집 앞서서 여기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다양한 생물들도 나오고 있고 달팽이 종류도 좀 많이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되게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의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발견한다면 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벌레다. 올해 처음으로 보는 대벌레입니다. 자벌레라고도 하죠. 나뭇잎을 갉아먹는 해충이기도 하지만 귀여운 친구 있네요. 안녕. 자 해서 자 이렇게 물가 근처로 다시 자리를 옮겼고요. 물론 산에도 있는데 물가 근처에 더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젠장 개미만 나왔어요. 와 여러분들 돌들 쳤는데 플라나리아 진짜 엄청나게 큰 친구 나왔습니다. 와 이거 크게 보세요. 이거 육지 플라나리아입니다. 이게 우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와 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게 어떤 개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와 돌들 쳤는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갈을 찾다가 좀 독특한 친구를 찾았는데요.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육지반딧불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등갑이 그리고 약간 소형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 우리나라 없을 거 없다니까? 아 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을 먹고 야간까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험도 없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파이팅! 자 여러분들 이틀째입니다. 의갈 찾으러 다시 레츠고! 와 여러분들 돌을 들치니까 지금 동양달팽이가 또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리 한국토종달팽이. 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여기 의갈. 와 진짜 작지. 의갈이에요? 이게 의갈인데 자 우선 한 마리 채집했으니까 우선 넣어놓고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이렇게 들추다 보면은 이 안에서는 뭐 거머리나 플라나리아 이런 친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작은 거미들도 번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달팽이도 있고. 와 드디어 이 4일차에서 집에 가기 전에 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았거든요. 아 감동이다 감동. 와 이렇게 와 달팽이도 나와주고요. 오 역시 제주도. 이렇게 돌을 들추다 보면 어떤 생물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더 신비롭고 이렇게 또 탐방을 하고 싶은 욕구로 많이 샘솟는데 많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와봤는데 와 호개미들이 진짜 많다. 와 호개미 와 여기 농발거미 진짜 멋있어요. 얘네 발색이 진짜 독특하다. 와
산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본데요. 와, 이 친구는 제 생각에 육지에 사는 그 새우 있죠? 엽새우가 그냥 딱 거기서 사는 느낌? 뭐지 이게? 찾았다고? 와,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또 찾네. 같이 온 파브로 친구가 드디어 한 마리 더 찾았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우선은 채집했고요. 우선 넣어놓고 이따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톡톡이 엄청 커요. 이거 얘가 파브로 친구가 잡은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잡은 친구예요. 내 건 안 보인다. 와, 자 여러분들 여기 한 마리 더 찾았습니다. 제가 색깔로 봤을 때는 제주 두 줄 안진뱅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한 큰 돌을 제가 들쳐서 한 마리 찾은 겁니다. 너무 작아요. 우선 잡아서 넣어 놓을게요. 저 외모로 봤을 때는 이제 꼬리가 없는 정갈같이 생겼죠. 자 여러분들, 많은 개체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직접 잡은 의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마리만 가지고 와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귀했어요. 이제 스튜디오에요. 아주 시원하고 진짜 4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별거 없이 딱 이거 목표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못 본 거보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란. 확실한 거는 이 친구가 집게가 있는 걸 봐서는 진짜 그냥 딱 정갈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중정갈이 살긴 살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북한 북부지방의 극소로 아직도 극중정갈이 살고 있다는데, 어쨌든 남한 쪽에는 현재 멸종한 상태고요. 그나마 한국에서 정갈이랑 제일 흡사하게 생긴 게 바로 안진뱅이에요. 이 친구들은 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사육장에서 길러도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자연 속에서 보통 톡톡이나 응애 아니면 작은 날파리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안진뱅이 수가 있는데 대략 한 10종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한 60여 종에서 7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꽤 많은 종류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오늘 사육하는 방법도 겸사겸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황토를 준비했어요. 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도 잘 머금고 이제 뭐 곰팡이가 나거나 그런 것들 많이 방지해주니까요. 버러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깔아주고 나서 은신처로 쓸 돌멩이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무 껍질 같은 거요. 두 번째 필요한 건 습도. 제가 가서 이제 공부해온 바로는 얘네들은 무조건 습기가 항상 높아야 돼요. 제 생각엔 땅 속에 있으니까 습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형락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딱 평평하고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만 세팅해서 길러도 되고요. 이제 의갈이 알아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알아서 살아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들어갔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여기다가 한 열댓 마리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연에서 군집 생활을 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동면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채집이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봐도 정갈 같지만 거미강에 속해가지고 입으로 거미줄을 내뿜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배에서 정갈처럼 애기들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굉장히 정갈이랑 흡사하지만 거미강에 속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톡톡이인데, 이 톡톡이들은 이제 사육장 내에 어느 정도 이제 유기물이 썩어가거나 부패되는 것들을 분해시켜주는 굉장히 이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봤을 때는 좀 이미지가 찐득이 같지만 찐득이랑 다르고요. 여기 있는 톱밥을 여기다가 어느 정도만 옮겨주기만 해도 톡톡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갈 건데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의갈 간단한 세팅을 해봤고, 이 안에서 이제 의갈이 알아서 먹고 살아가고 이 톡톡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기다가 가끔씩은 미러미나 귀뚜라미 죽은 사체를 넣어주면 번식이 자연적으로 되고 의갈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의갈은 수명이 짧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번식이 어떻게, 의갈은 수명이 1에서 2년 정도로 짧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번식이 잘 될 거란 생각을 해요. 드디어 4일 만에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의갈에 대한 번식, 그 다음에 사육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갈을 채집하시는 분 또는 의갈이 많으신 분, 제가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